판사가 재판 개입을 통해서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던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이었습니다. 세월호 7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는 지금도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닌 제1야당도 아닌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파괴한 판사들이 명예롭게 퇴직하고 정관예우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국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고 지난 정권의 위헌적 재판 개입을 가리려는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국민의 책무를 다하는 일에 나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헌법적 가치를 파괴한 이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일에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 역시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